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7월 핫한 서머가 왔습니다. 제가 한 작년부터 계속 제모 관련 제품들을 많이 써봤는데요. 한 3개가 벌써 당근당근해. 당근. 매번 예약을 잡고 가서 제모를 받기에는 좀 번거롭고 가격도 부담스럽고 집에서 편하게 또 반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시는 분들께 오늘 제가 많은 팁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사용하는 법이나 장단점도 정리해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털파괴 팍팍 해보시러 가보실까요? 뿅! 제가 가져온 제모 의료기기는요, 바로 이 이오시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IPL 제모 의료기기입니다. 사실 이런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매하실 때는 뭐 제조국이나 AS 관리가 잘 안 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오시카는 국내에서 연구, 개발, 판매까지 하고 있는 의료기기 브랜드입니다. 5년 무상 AS에 평일 기준 이틀이면 AS를 완료해주는 엄청난 속도의 애프터케어를 해주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IPL 제모 의료기기는요,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제모를 하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털이 자라는 모낭이 있잖아요. 그 모낭의 멜라닌 색소에 열을 발생시켜서 털이 잘 자라지 않게 하는 거죠. 이 IPL 제모기기는 사용할 때 빛을 팍 쬐면서 살짝 뜨거운 느낌이 드는데요. 조금 따갑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피부 조직 자체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제모 의료기기 본품 그리고 카트리지 3개가 있는데요. 제모 카트리지 그리고 결합해서 더 작은 부위에 사용하는 스몰 카트리지, 마지막으로 피부 질환 치료가 가능한 스킨케어 카트리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헷갈리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HR1000K라고 써져 있는 게 제모 카트리지고요. SC200K라고 적혀져 있는 게 스킨케어 카트리지예요. 그리고 두 가지의 카트리지 모두 이 스몰 카트리지를 결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은품 구성으로는 이 파우치와 빛을 쐴 때 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글라스도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진정에 도움이 되는 시카젤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 제모 의료기기니까 제모 카트리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저는 이 스킨케어 카트리지도 굉장히 꿀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피부 질환도 치료가 가능한 똑똑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사용법은 생각보다 엄청 간단합니다. 먼저 연결 부위를 꼼꼼하게 꽂아주시고요. 전원을 연결한 뒤에 제모 의료기기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켜집니다. 이때 기본 모드는 수동 모드예요. 모드는 수동 모드와 자동 모드 이렇게 두 개인데요. 수동 모드는 말 그대로 내가 조사하고 싶은 부위에 밀착시켜서 직접 조사 버튼을 눌러 제모를 하는 방식이고, 자동 모드는 이 조사 버튼을 꾹 누르면 변경이 되는데 피부에 밀착시킨 다음 조사 버튼을 누른 채로 미끄러지듯이 제모하는 방식입니다. 또 100만 회까지 조사가 가능해서 온 가족이 돌려 써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본체 무게가 200g대예요. 핸드폰보다도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제모를 해도 손목에 부담이 적습니다. 두 가지 모드 다 사용 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 모드가 제품을 피부에서 떼지 않고 한 번에 쭉 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1단계로 사용해주시고 조금 익숙해진다 하시면 조사 버튼을 눌러 레벨을 높여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겨드랑이에 사용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용 2주차에 제가 촬영을 해봤는데요. 기본 제모 카트리지를 끼운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먼저 수동 모드로 사용해봤습니다. 피부에 밀착시키면 소리가 나는데요. 이때 조사 버튼을 눌러주면 빛이 팡 하고 나옵니다. 제모 의료기기를 피부에서 떼고 기다리면 띵띵 하면서 충전이 되었다는 소리가 나는데요. 그럼 다시 다음 부위에 갖다 대고 소리를 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는 자동 모드로 제모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동 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버튼을 꾹 눌러서 모드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피부에 밀착시킨 다음 조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미끄러지듯이 사용해 주세요. 천천히 내리다 보면 빛이 몇 초에 한 번씩 팡 하고 나오니까 그 템포를 따라서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트리지를 결합해서 손가락이나 얼굴 광대뼈 아래쪽은 다 제모가 가능합니다. 저는 인중 부분에도 사용을 해줬어요. 주기는 대체로 2주에 한 번, 두세 달 집중적으로 사용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필요에 따라 더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특히 잔털이 좀 신경 쓰이잖아요. 제모기로 이렇게 스몰 카트리지를 사용해서 관리해주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IPL 가정용 제모기의 장단점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장점은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사용하기가 편하고 집에서도 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름에는 제모를 아무래도 매일매일 하게 되잖아요. 이 IPL 제모 의료기기는 좀 따끔한 느낌은 있지만 피부 자극이 거의 없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점인데요. 단점은 이 우선 본인의 털 상황 그리고 뭐 꼼꼼함, 부지런함에 따라서 이 효과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털이 많고 굵은 부위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사할 때 부위를 살짝 건너뛰면 이게 그 중간에는 털이 나서 듬성듬성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귀찮다고 TV 보면서 대충 하시지 말고 좀 할 땐 꼼꼼하게, 특히 건너뛰는 부위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TV나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자면 뭐 제모 의료기기 리뷰를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털이 막 이렇게 길게 나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IPL 제모 의료기기는 반드시 털이 짧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털이 길면요 열이 가해지면서 더 뜨겁고 효과도 적어지니까 반드시 제모를 한 상태에서 사용해주세요. 이 특히 비키니 라인도 미리 제모를 한 상태에서 사용해주셔야 된다는 거. 비키니 라인 왁싱이나 제모를 하신 분들은 유지 관리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사할 때 방향입니다. 피부에 잘 밀착시켜서 사용하려면 세로 방향으로 세워서 조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로로 조사하면 피부에 잘 밀착되지 않을 수 있어서 세로로 조사하기. 마지막으로 제모하시고 나서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쿨링과 진정을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젤을 사용해서 피부에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고 특히 레벨을 높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꼭 시카젤을 사용해서 보습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모 의료기기로 제모를 한 부위에는 추가로 왁싱을 하거나 핀셋으로 털을 뽑아내는 행위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걸 뿅 하고 뽑아버리면 열을 가해야 되는 부분이 제거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탈락되도록 뽑지 말기. 짜잔! 이렇게 해서 제가 IPL 제모 의료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름에 본격적으로 노출이 많은 옷들을 찾게 되잖아요. 꾸준히 관리를 해서 예쁜 옷들 많이 입어보려고 하고요. 좀 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L 제모 의료기기에 좀 다른 팁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